안녕하세요. 큐행감량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제품은 터틀비치의 스트레스 700 젠2 맥스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접어 올렸을 때 일체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설계 구조상 발생하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짧고 구부릴 수 없는 형태라서 캡슐을 입 앞에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지향성 패턴이 강제됩니다. 즉, 주변 소음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틀비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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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녹음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고음 대역 일부가 잘려 있는지 소리가 청명한 느낌은 없습니다만 왜곡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무선 헤드셋 특유의 화이트 노이즈가 깔리긴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노이즈 게이트는 목소리가 잘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음이 설정값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는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차라리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비활성화 상태로 둔 걸까요? 노이즈 게이트만으로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PC 환경에서 사용 중이라면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적용하는 게더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끝.